마지막으로 유해영 선생의 그 만주행과 춘곡을 보면은 유해영 선생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 하나를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독립운동에 다 이제 쏟아 부은 분인데, 아까 1931년 9월 달에 일본이 만주를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퇴각했는데, 우당 유영 선생은 거꾸로 자기가 만주를 잠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렸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그 당시가 67세예요. 내가 노구에 더 이상 뭐 상해서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내가 만주로 잠입해가지고 내 마지막 이제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즘에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제 우당 선생이 만주로 갈때 동북 민중 항일 구국군이라고 있어. 일본이 이제 점령했으니까 그 장항량 계열의 동북 민중 항일 구국군이 있고, 그다음에 요녕 민중 자유군이 있는데, 이쪽 총사령하고 당초하고 연결돼 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무장투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제 중국 기록에 나오죠. 그래서 만주에는 우당 유해영 선생이 만주에는 우리 100만 이상의 교포가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무기하고 자금만 제공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우당 선생의 그 만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 형님에게 많은 그 이거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워낙 일본에 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형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떠납니다라고 했는데, 그만 이제 그걸 갖다가 누가 이제 듣고 일본에 이제 밀고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대련 그 당시 이제 남창호 3등석 제일 밑바닥을 타고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대련 수상경찰서에 체포가 됐는데, 당시 그래서 이분이 체포돼서 저항하다가 끝까지 이제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고문당해서 세상 떠나는데, 일본은 그걸 갖다가 그 목매달아서 자살했다라고 이제 자살이라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 원래 독립운동 나선 분들은 자살이라는 건안 해요. 자기가 끝까지 싸우다가 고문당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자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제로부터 67세의 노구인분이 당시 삼한갑족이라고 불렸던 조선의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데, 마지막에 자기 67세의 그 노구를 가지고 마지막 일본이 점령한 다 빠져나올 때 나는 들어가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만주를 잠입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역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는지, 이게 친일 식민사학자들이 계속 이제 역사를 서술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안 가르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